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김프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진짜요? 예. 아닌 것 같은데. 아, 아닌가요? 새해 벽두부터 거짓말을 하시고 시작하세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거짓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는 책을 빨리 잘 마무리해가지고 책을 내는 게 일단은 목표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뭐 영화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니 이게 참 시간과의 싸움이라 그렇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존나 버티는 네, 존버 정신. 네. 자 그래 올해는 이제 존버군요. 그렇죠. 예. 될 때까지 버틸 거기 때문에. 네. 네. 응원합니다. 예. 자 김프로 오늘 어떤 얘기해 볼까요? 오늘은 뭐 우리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얘기해야죠. 자, 일단. 11일로 이제 출석이 확정됐는데. 예. 자, 우리 김프로, 단도직입적으로 구속됩니까? 안 됩니까? 바로 영장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영장을 지금 이 상황까지 됐는데. 영장을 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아니,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기소를 하고. 여러 가지 다른 후폭풍을 고려해가지고 이미 전직 대법관 두 분에 대해서 영장을 쳤다가 이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예예 또 한번 이제 법원의 소장에 대해서 영장을 쳤다가 기각되고 뭐 재청구하고 뭐 이러면 그걸로 굉장히 시끄러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소환해서 조사하고 그냥 바로 불구속으로라도 기소를 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할 텐데 예.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른 파장이 너무 크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왜 이 정도로 됐는데 그러면 임종원 전 차장은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 사람이 다 집어 쓰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달렸는데 지금까지 상황만 보자 그러면 일단 완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예, 예. 그때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를 봐야 될 텐데. 그 전에 놀이터 기자회견 했던 거를 보면 전혀 뭐 도의적으로나 무슨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아, 인정했다가는 뭐 설 자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뭐 입장을 바꿔가지고 뭐 사실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부인한다고 보면 일단 그것 때문에 밑에서 열심히 수족 노릇을 했던 분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 중간에 있는 전직 대법관들이 기각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쪽을 건너뛰고 대법원장으로 간 걸 보면 네. 어쩔 수 없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로 우리 김프로가 지난번에 박병대와 고영한 두 대법관 건너뛰고 다이렉트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서 영장을 치는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뭐 일단 영장을 쳐서 기각이 되긴 했지만은, 더 고용한 박병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곧바로, 양승태에게 영장을 치는, 이런 흐름은 예측을 한 거예요. 왜냐면 실익이 없거든요. 물론 박병대 고용한 전직 대법관 두 분도 일정 정도의 역할을 하지 않은 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사는 처음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최종 끝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지시와 보고가 이제 거기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로에 있는 중간에 두 사람을 재청구까지 해가지고 받아내는 거는 사실 실익이 없기도 하고, 재청구해가지고 기각되면, 그거에 따른 후폭풍과 더불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에만 휘말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그렇다고 저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건너뛰고 깔끔하게 양승태로 바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아마 정무적인 판단을 검찰이 좀 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걸 건너뛰고 바로 가면 그러면 밑에서 일을 한
임종원은 어떻게 되느냐. 아. 뭐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가 맞지 않느니, 검찰이 정무적으로 판단했느니, 죄가 없는데 이거 뭐 정치적으로 하느니, 뭐 이런 이제 반대 진영의 오히려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치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기각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재청구하는 것보다는 그냥 바로 양승태에게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는 끝까지 왔으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적으면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만약에 그럴 수는 있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속이 돼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리고 본인도 뭔가 도의적으로 잘못했고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사죄 제스처 내지는 메시지를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무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이미 책임을 졌고 본인도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지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전직 이 사법부의 수장을 전무후무한 거 아닙니까? 헌정사상 예. 이 구속해놓고 재판을 받게 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예우를 해주자 이런 정치적인 판단을 충분히 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상황이 됐다면.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지금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임종원 전 차장도 구속이 되기는 했지만 본인도 완강하게 지금 뭐 도의적으로는 잘못했어도 법적으로는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뭐 달리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아.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래요. 그러면 결국 이제 영장을 치게 될 텐데 다시 여쭙겠습니다. 영장이 집행됩니까? 한번 기각되고 재청구해서 된다에 500원을 걸겠습니다. 그래요. 네. 만약에 기각한다면은 기각했는데 똑같은 영장을 다시 내밀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가 되면 검찰로서는 이제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수 진영에서 지금 벌써 적폐 수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피로감을 은근히 군부를 집히다가 이제는 예. 대놓고 막 지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는데 기각됐는데 그냥 바로 기소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여론이 아주 강력하게 불 것이고 예. 그거에 또 어쩔 수 없이 또 반박하기가 조금 궁색해지거든요, 모양새가. 예, 예. 그러니까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마 재청구를 해가지고 받아내려고 할 것이에요. 예. 뭐 처음부터 화력을 집중해가지고 해서 한 방에 그냥 구속영장이 집행이 되는 것이 여러모로 제일 깔끔하기는 하겠지만 저는 법원에서도 그래도 본인들이 모셨던 수장을 어지간해서는 한 번 정도 기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거는 제가 요즘에 타율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틀려가지고 욕을 좀 많이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구속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뭐 그렇죠. 구속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아마 네. 검찰로서는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칼을 뽑아들었으면 반드시 성공해야만 하는 수사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아이고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힘이 많이 빠지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검찰로서는 이제 좀 불리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미 조국 민정수석도 밝히고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청와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성공하지 못한다 그러면 검찰 개혁의 칼을 빼들었을 때 여론으로부터 뭔가 지지를 받을 껍데기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예. 검찰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이거는 반드시 성공시켜서 물론 이거를 성공시킨다고 해서 검찰개혁 안 해도 된다라는 여론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일종의 착시효과는 좀 기대해볼 수 있을 거거든요. 예, 예. 자기들이 그래도 이렇게 적폐수사에 열심히 하고 뭐 했기 때문에 뭐 검찰을 죽이는 거를 막 뭐 하여튼 좀 우호적이지 않은 여론이 조금 있을 수 있어서 그걸 가지고 조금 이렇게 버텨볼 여지가 좀 생기기 때문에 여러모로 볼 때 검찰로서는 뭐 이미 빼든 칼을 최대한 나를 벼려가지고 잘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구속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뭐 오래 끌지는 않을 것 같고요. 기소가 이달 뭐 말 전에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한 달 정도 보통 시간을 가지고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조금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뭐 2월 말 3월 초 정도에는 재판이 시작되겠죠. 그러면 이제 법리적으로 이것이 어떤 것이냐, 맞는 것이냐, 이거를 법원이 과연 어떻게 판단할 거냐, 법적으로 이걸 놓고, 여태까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직권남용 자체가 법리적으로는 유죄 판결이 그렇게 많은 확률이 높은 이 법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이 또 판단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법부가 이후에 얼마나 떠들어 맞을 것이냐가 또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1년 동안은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법원의 판단을 조금 지켜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제가 이제 사법개혁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울 수는 있어도 뭐냐면 법원 내부에서는 굉장히 하여튼 침통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어떻게 해서든 하여튼 법리적으로 이게 원래 법리적으로 이렇게 유죄를 받는 게 쉬운 사건들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하여튼 그런 기조에 따라서 재판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결과는 조금 실망스럽게 나올 수는 있어도 결과적으로는 이 사건이 법원 내부를 정화하는 데는 상당히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재용 박근혜 재판 2심 다 끝났고 3심 남았습니다. 대법원 판결 남았는데 자, 박근혜 2심과 이재용 2심은 같은 사건을 다룬다고 봐야 할 텐데 결과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거를 전원합의체로 다룰 모양이에요. 전원합의체로 네. 다룬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대법관들이 4명씩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있는 게 소부인데 적은 숫자의 대법원들이 모여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에 비해서는 대법관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오기는 해도 그래도 하여튼 법리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해석 중에는 가장 깐깐하고 뭐 이렇게 지금 봐야 된다고 볼 거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미 두 재판의 성격이 한 사람은 줬고 한 사람은 받은 거니까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될 텐데 판단이 어긋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조정이 될 거예요. 지금은 결과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뭐 어쨌든 집행유예로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상태니까 네. 조금 유리한 판단을 받았다고 볼 텐데 이걸 그냥 그대로 하면 뭐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지 이거는 지나가면 조정이 될 것이고 어쨌든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그게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예. 확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재용 부회장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나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옥 갈 그 아무래도 그렇겠죠. 이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다시 판단을 받는다고 하면 예. 이건 그냥 집행유예로 끝나기에는 상식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니까요. 그렇죠. 이거보다 지금... 훨씬 적은 액수 의 경우에도 더 중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민연금이 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이용해 가지고 유리하게 삼성물산 합병 과정을 청탁했고 박근혜는 돈을 받고 이 청탁을 들어주었다. 이게 박근혜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는데 이재용 재판에서는 정영식이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가지고 뭐 얘기도 하고 막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데 지금 삼바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시간차가 조금 있어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될 텐데 삼바 수사의 핵심은 어쨌든 분식 회계를 통해 가지고 이재용에게 유리하도록 기업 가치를 띄운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건이 진행이 돼서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받으면 그 전에 얘기했던 것이 좀 무색해지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면서 이게 나중에 참고가 된다 그러면 삼성으로서는 사실 빼도 박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삼성이 바라고 있는 거는 최대한 대법원 판단이 빨리 끝나버리기를. 예. 그러면
다시 삼바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소급해가지고 적용할 수는 없으니까 예. 최대한 하여튼 대법원 재판이 좀 빨리 끝나라라고 지금 그걸 위해서 지금 내달리고 있을 텐데 예. 결국은 이제 시간 싸움의 문제이기는 한데 이 정부 들어서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의 의지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실망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저도 하고 뭐 다른 사람들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 산하에 있었던 대법원에서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처럼 이렇게 흙을 백으로 만들고 막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예전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고 삼바수사가 또 한참 진행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또 드러나기 시작하면 삼성으로서는 그냥 어물쩡 지나가기가 사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이재용 재판은 결국 삼성의 전략은 유죄를 무죄로 바꾸는 것보다는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이것이다. 아니요. 그 삼성 측에서는 빨리 끝내야죠. 어떻게든 판단이 빨리 나와서 네. 빨리 사건이 종결되기를 그리고 가능한 한 지금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종결되기를. 예. 네, 근데 만약에 이게 계속 홀드가 돼가지고 길어지거나 판단 자체가 길어지게 되면 삼바수사가 기소가 돼가지고 그 기소가 된 것이 판단이 나오면 지금 상황에서는 특수부가 붙어가지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삼성에 그렇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좀 적거든요. 예, 예, 예. 왜냐하면 이제 당장 문제가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이제 그게 유죄가 될 만큼 증거가 명확히 있느냐 이제 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삼바가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것임이 법적으로 만약에 인정이 돼버리게 되면 예예. 그럼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재용 재판에서는 증거관계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석해가지고 네. 이거는 경영권 승계라는 것 자체가 없었다. 그러니까 예. 구체적인 뭐 이 부정청탁을 할 만한 뭐 그런 이유 동기도 부족하고 그런 증거도 없기 때문에 그 이걸 뇌물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이제 크게 보면 이런 논리인데 이게 법적으로 새로운 사건을 수사해가지고 명백하게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되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그 삼바 수사의 수사가 종결되기 전에 빨리 이재용 부회장의 사건이 끝나버려야 하는 상황이니까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삼바가 별건이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미 끝난 사건에 대해서는 새로 적용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대법원이 그걸 판단해서 그 사건까지 병합해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근데 이제 시간 차이가 너무 있기 때문에 형사법의 대원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도록 재판을 이렇게 진행해 갈 수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삼성이나 이재용이 병합돼 가지고 수사를 받는 게 불리할 수 있고 또 시간 차가 너무 나요. 그러니까 병합을 하려 그러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이게 효율적일 때 두 가지 사건을 두 재판부가 각자 함으로써 이 리소스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부서에서 쭉 같은 사안들을 봐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때 보통 진행이 되는데 예. 이거는 뭐 한 사건은 벌써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고 한 사건 아직 기소도 안 됐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이런 사건은 병합되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심 정영식이 내린 판결, 그러니까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박근혜한테 뇌물을 주었다, 이재용이 주었다. 이걸 부정하는 2심 정영식의 판결이 3심 가서 엎어지고 그렇게 해서 파기완성돼서 다시 거기서 이재용 유죄로 판결이 나가지고 대법원에서 받아들이면은 이재용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감옥에 만약에 간다. 그러면은 그 나중에 또 삼바 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은 그 뭐 좋은 게 없잖아요. 이재용한테. 그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건 별건 수사가 되기 때문에 네. 별건에 해당하는 내용이 추가로 기소가 될 수도 있죠. 네. 그 과정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파기완성되고 대법원 최종 결정까지 시간을 질질 끌고 언제까지 끊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올 때까지 질질 끌어서 그때 가서 재판을 유야무야
만들려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여러 가지로 지금 놓고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것도 충분히 생각을 할 만하고요. 근데 이제 삼바수사는 이미 기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올 것이냐 뭐 이런 거는 아직 이제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제가 나름대로 소설을 써보자면 대법원 사건대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해가지고 최대한 지금 있는 결과로 그냥 구치기를 들어가도록 하고 예. 이 삼바수사는 이재용 부회장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밑에서 적당히 꼬리 자르기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삼성 입장에서 보면 가장 최선을 쏘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상황이라서 예. 여차하면 그 지금 있는 대법원 사건도 말씀하신 대로 뒤집어져가지고 그것도 실형을 살게 되고 그 실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 확정돼가지고 살고 있는데 새로 삼바수사가 진행돼서 추가 기소돼가지고 형량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삼성으로서는 최악일 거기 때문에 예, 예. 아마 지금 굉장히 물밑에서는 바쁘게 법무팀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좀 착하게 살 수는 없었을까요? 우리 저 이재용 부회장께서. 그럼 뭐 저희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냥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재벌 회장들이 감옥 가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제가 우리 김프로한테 들었습니다. 그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수사를 해보신 분들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전관 특히나 이제 형사 재판을 하는 전관 변호사들이 거액의 돈을 벌 수 있는 이유가 예. 그 무조건 구속만은 막아달라라는 것 때문에 이제 돈이 굉장히 크게 오가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쉽지 않겠죠. 그거 뭐 생전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일 테니까. 예예. 예. 네. 그래요. 그 일단 이재용 구속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뭐 종국에는. 종국에는. 어떻게 막을까요, 삼성은? 이 구속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뭐 무슨 집행유예면은 뭐 저기 사형도 받겠다는 게 삼성 전략인 것 같은데 지금 이재용은 구속이 됐느냐 마느냐 여기에 지금 몰두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뭐 그렇죠. 삼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경제 이슈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 망한다라는. 이 경제 위기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 네. 그런 와중에 시간도 지나면서 자기들이 뭔가 정권의 힘이 좀 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면 뒤로 뭔가 이렇게 조금 최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는 이게 네. 삼성으로서는 최선의 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거고 김명수 대법원장 산하의 이제 법원이 과연 이 흐름에 발맞춰 가지고 조금씩 편의를 봐주면서 재판 일정도 조금 길게 느리고 뭐 이런 걸 할 거냐 예. 아니면 조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냥 그 재판은 재판대로 법대로 그냥 진행을 할 거냐 요거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데 예. 저는 그 정도로 망가졌지 않았기를 뭐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제가 봤을 때는 양승태도 그렇고 이재용도 그렇고 불구속 된다면은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굉장히 부담이 될 만한 사안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도부터 이재용과 양승태 운명의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프로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